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승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에서 나온 스마트폰용 짐벌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이 짐벌을 사용하면서 느낀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 마치 언뜻 보면 약간 디자인이 애플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 색상으로 처리를 해놨고, 포인트 컬러로 블랙 색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 회로가 다 보이는 투명 처리 로 해놔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타 다른 스마트폰 짐벌들 대비해서 디자인이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용이 굉장히 쉽다. 이 인스타360 플로우가 스마트폰 짐벌을 처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스마트폰 홀더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끼우시고 이 짐벌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짐벌을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 준비가 끝납니다.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요. 자, 세 번째로는 흔들림을 잘 잡아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짐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 흔들림을 훨씬 더 잘 잡아줍니다. 우선 바로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짐벌을 사용하면 흔들림을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숨어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우선 팔로우의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 빼시면 셀피봉처럼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좋냐면 셀피로 나 자신을 촬영할 때 이렇게 길이가 짧으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화각이 답답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이를 늘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나와의 거리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화각으로 나 자신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미니 삼각대가 숨겨져 있는데 이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하다가 잠깐 쉴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짐벌을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미니 삼각대를 꺼내 가지고 자, 이렇게 바닥에 잠깐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스마트폰 짐벌들은 이런 미니 삼각대를 따로 막 탈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속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짐벌의 이쪽 축 있죠? 누드톤으로 되어 있는 이 축,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핫슈 단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마이크들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다 끼우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자체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이 핫슈 단자를 이용해서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면 좀 더 깔끔한 음질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26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짐벌 자체의 작동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좋은 부분은 이 짐벌에 있는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짐벌의 배터리 타임만 길면 뭐예요? 스마트폰의 배터리 타임은 뭐 영상을 찍으면 2시간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이 긴 배터리 타임을 이 짐벌 옆쪽에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다 케이블 꼽으시고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딱 꼽잖아요. 전원 켜볼게요. 방금 배터리 충전되는 거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짐벌 자체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크리에이터 키트를 구매하시면 이 미니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유용한데 어두운 실내에서나 야간에 촬영하실 때 이 미니 조명을 같이 활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굉장히 예쁜 화면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착 방법은 똑같아요. 이쪽에 C타입 단자 있었죠? 여기에다가 케이블 하나,
연결하시고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그리고 미니 조명 보시면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이 집게를 이용해서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켜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조명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은 이 조명을 활용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예쁘게 나오죠? 자, 이제 이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자, 조명을 끄면은 이렇게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서 얼굴이 좀 덜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조명을 켜볼게요. 자, 다시 조명을 켜니까 얼굴에 조명이 예쁘게 들어가면서 아까 보다 훨씬 더 괜찮은 얼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조명은 보시면 색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조명의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온도가 주광색으로 바뀌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시면 중간 색온도, 한 번 더 누르면 완전 백색의 색온도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밝기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가 변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이 조그만 미니 조명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스타360 플로우는 뷰티 기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은 자동으로 켜놨는데 일단 한번 꺼볼게요. 자, 끄니까 얼굴이 되게 피부가 다 드러나고 얼굴 이 턱선도 실제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자동을 누르잖아요? 오, 피부도 보정이 되면서 얼굴 턱선도 갸름해지고, 이렇게 자동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뭐 이쪽에 세부 조절도 가능해요. 뭐 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미백 해가지고 피부 더 깨끗하게 보시면 뭐 턱선, 아 이거 사기죠 이게. 그리고 눈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코도, 콧볼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 야, 내가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예쁘게 보정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뷰티 기능을 이용하시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요거는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짐벌은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이 아주 편리하게 전환이 되는데요. 우선 이 조작부에서 이 전환 버튼이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세로 모드죠. 더블 클릭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세로로 바뀌고요. 간단해요.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 가로 더블 클릭, 세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오토, 팔로우, 펜 팔로우, FPV 여러 가지 짐벌 조작 모드가 있는데 이게 터치 패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모드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각 모드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짐벌에 입문하는 거고 각종 모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오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좀 더 제대로 다루고 싶다 하시면은 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작동 방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작부 옆에 보시면 이렇게 휠이 있어요. 이걸 휠을 돌리면 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폰, 애플 쪽에서만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이 짐벌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의 짐벌들도 안드로이드는 뭔가 그거 정보를 막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애플폰을 사용하신다면 이 휠 기능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 요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트리거 있죠? 방아쇠 버튼. 이 기능도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짐벌을 움직이시다가 뭔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정위치 돌아가고 싶죠? 이 트리거를 두 번 딸깍딸깍 하면은 다시 정위치로 이 짐벌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리거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AI 자동 추적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요. 자, 여기 트리거 딱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자, 이렇게 제 얼굴을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AI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스마트폰 짐벌을 이용해서 제 여자친구를 촬영한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 제 여자친구 얼굴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얼굴 추적 한번 눌러. 이렇게 이제 생겼어. 자, 이제 좀 막 좌우로
그럼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좌우로 해봐. 오케이, 잘하고 있어. 손만 좌우로.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제가 이 스마트폰 짐벌을 이용해서 여자친구가 계속 화면 안에 앵글이 들어오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제 여자친구 얼굴을 따라가니까 아주 손쉽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추적 눌러봐. 오케이, 이제 손만 좌우로. 자, 이런 AI 추적 기능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지만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인스타360은 옛날부터 축적해온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추적률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AI 추적 기능을 사용하시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화면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이 짐벌을 사용을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그립부의 길이가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손이 크신 분들은 이게 새끼손가락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손이 그렇게 안 커가지고 한 손에 쏙 들어오긴 하는데 손이 크신 분들에게는 약간 그립감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미니 삼각대를 꺼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쥐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짧은 건 짧은 거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 미니 삼각대의 견고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 약해요. 자, 보시면 이 조그마한 그립부 안에 이 미니 삼각대를 내장시켜야 했기 때문에 두께가 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 두고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출렁출렁이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이렇게 길이를 짧게 하고 바닥에 놨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길이를 늘린 상태에서 바닥에 놓으신다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스타360에서 나온 스마트폰용 짐벌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더욱더 많아요. 나머지 기능들은 제 아래에 고정 댓글을 타고 넘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이 인스타360의 플로우에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간만에 괜찮은 스마트폰용 짐벌이 나왔다.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예쁘죠? 흔들림 아주 잘 잡아주죠. 그리고 AI 자동 추적도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키트를 구매하시면 미니 조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비록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 짐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좋아요 감사합니다.